이제 퍼트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 그림을 보세요.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처음부터 다 뭘 했어요? 제일 먼저 바탕면에 연마했죠. 사포로 다 문대했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껐죠. 두 번째 선 꺾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퍼트입니다. 퍼트가 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탕면에 고르게 칠하기 위해서 움푹 파인 거를 메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퍼트를 자, 이 안에만 자, 그림 보세요. 2번 자, 1번하고 A는 퍼트가 가면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예요. 이 안에만 이렇게 퍼트를 하는 겁니다.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퍼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2번과 3번의 선을 긋겠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뭡니까? 퍼트면을 연마지로 연마해라고 했죠. 두 번째 연마는 100 또는 150이라고 했죠. 중간 크기. 그러니까 사포가 3개가 나눠지는데 한 장 다섯 버리면 됩니다. 다음에 또 안 써요. 그래서 100에서 120에 150을 가지고 자 3번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어떻게? 각재를 끼워서 사포를 살살살 합니다. 대부분 실킥은 여기서 합니다. 선을 껐는데도 자기가 정신이 나와서 2번하고 B 부분에 사포를 얹는 순간 뒤에서 찰칵 사인 찍습니다. 채점을 중간중간 한다 했죠. 바로 실킥입니다. 이제 3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마지로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할까요? 3번과 4번에 선을 껐죠. 맞죠? 그 다음에 중도 에러 에멀션 수지 바인더를 1에 붙이를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4번이죠. 여기 이 4번 이 안에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4번과 5번 그 다음에 이 면 자 이거는 각지예요. 각지는 하는 거 아닙니다. 4번과 5번 이 면과 이 면을 바인더로 1에 칠합니다. 바인더가 뭐냐면 수성 페인트가 잘 칠해져라. 그래서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면을 먼저 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인드 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인드가 마르겠죠. 마르면 마지막으로 자 선 꺾죠. 자 7번 뭐죠 여러분들 선 꺾고 바인드 칠했죠. 실제 실습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바인드를 칠하고 마르고 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4번과 5번 사이에 선을 꺾습니다. 그러면 선이 다 꺼졌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수성 페인트 5번 상도 1차 수성 페인트를 1에 붙이를 해라. 지정색을 조색을 합니다. 색깔을 여러분들 앞에서 견본지에다가 색칠해서 얹어둡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색을 맞춰야 됩니다. 조색 기능. 자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빨간색과 노란색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다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색이 어떤 색이 조합이 되면 어떤 색이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원색을 썼습니다. 그 색을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종이컵에 가득 만드세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만들면은 견본하고 비교 봅니다. 이상 없다. 그러면 수성 페인트 조색을 이 5번 그 다음에 왼쪽에 글자 있는 부분을 이면 여기에 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6번 마르죠. 마를 동안에 마르고 나면 마지막 연마지 200에서 300짜리로 이걸 살살살 뺏깁니다. 그러는 다음에 7번 뭐예요? 똑같은 색을 한 번 더 칠합니다. 그러면 색이 확실히 진해지겠죠. 여기까지 합판의 수성 페인트를 도장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가재입니다. 강목, 유색, 레커, 페인트 도장입니다. 이 강목에는 유색, 쉽게 하면 유성 사인펜입니다. 자, 강목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